관악구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 장치, 바닥신호 등과 같이 어린이 보호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속히 안전한 입도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 장치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의 도로 접근을 막아줍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신호를 못 보는 이른바 스몬비족의 사고를 막기 위한 바닥신호등도 생겼습니다. 작년 5곳에 설치됐고 올해는 추가로 16곳에 설치됩니다. 굉장히 이쁘고요. 아이들이 건너면서도 즐겁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네요.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악구의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13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확충하였고, 올해는 추가로 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는 또 관악초등학교 등 15개 주요 통학로에 신호 위반과 가속 방지를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 20개, 운전자가 야간에도 스쿨존을 잘알수 있도록 LED 표지판 30개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가드레일과 옐로 카펫 등도 설치하고 통학로를 정비하는 등 다각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